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아람전설 배틀 아카이브스2의 게임 미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아람전설 배틀 아카이브스2는 리얼바웃의 모든 시리즈가 수록된 게임인데요. 리얼바웃2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히든 보스를 고를 수 있어서 소장 가치가 충분한 게임입니다. 먼저 리얼바웃 스페셜의 게임 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알려드리는 비기는 다른 콘솔 이식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리얼바웃 가로 댄스 스페셜. 우선은 데모 화면에서 랭킹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데모 화면이 나오면 방향키를 한 바퀴 돌리고 마지막 대각선 방향을 유지한 채 빠르게 ABC 버튼을 누르면 기스의 커먼 목소리가 들립니다. 이제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가보면 크라우저 옆에 기스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라운드 1 파이트! 기스가 회금되면 EX 캐릭터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. B와 C 버튼을 함께 누른 채 블루마리, 빌리, 앤디, 텅프로를 선택하면 EX 버전으로 선택됩니다. 다음은 리얼바웃2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히든 캐릭터인 알프레드를 선택하려면 먼저 알프레드와 싸워야 하는데요. 알프레드가 난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최종 보스를 포함해서 한 번도 CPU에게 지지 않고 초필 살기로 7회 이상 또는 잠재 능력으로 5회 이상 KO 시키면 최종 보스 후에 난입하게 됩니다. 히든 캐릭터는 승패와 상관없이 알프레드가 해금되고요. 캐릭터 선택 화면일 때 B와 C 버튼을 함께 누른 채 캐릭터를 선택하면 됩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